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안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은 작은 우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의 몸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간다. 그건 정말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옳고 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우주의 기원설이나 지구의 기원설 또는 뭐 인간의 탄생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구가 탄생했을 때그 우주로부터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런 성분들이 지구로 와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지구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다시 수 없는 시간을 걸쳐서 생명체가 하나하나씩 나타나면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라는 고등동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먼 우주로부터 날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모든 성분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구상에 있는 중요한 성분들은 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물론 뭐 수소나 산소나 뭐 질소 이런 기체 성분들은 뭐 인체를 구성할 수 있는 성분이 될 수는 없겠죠. 어떤 우리가 단백질이니 지방이니 탄수화물이니 이런 거를 형성하는 그 성분은 되겠지만은 단독으로 수소나 산소가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체는 지구를 작게 축소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왜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거 5대 영양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중요도를 그 순서대로 생각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두 번째는 단백질, 그 다음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고, 비타민도 아니고, 미네랄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번그 말씀을 드리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미네랄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건 우리의 푸드 체인이란 거 있죠. 우리가 먹이사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제가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죠. 우리가 그 푸드체인, 먹이사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먹이사슬의 첫 번째는 식물이에요. 땅에다 뿌리를 박고 땅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죠. 그럼 그 수분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미네랄이 들었어요. 뭐 이것까지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땅 속에는 단백질은 없을까요? 탄수화물은 없을까요? 지방은 없을까요? 모르겠다, 그죠? 사실 없습니다. 우리 땅속에는요, 미네랄만 있어요. 자, 미네랄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MINERAL. 미네랄. 이거의 앞에 네 글자는요, MINE예요. MINE. 마인이죠. 마인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광산이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미네랄이라는 것은 광물질이다. 광물질은 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얘기할 때 이온화, 이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온이 안 되면 세포의 이온 채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죠. 자, 미네랄은 광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칼슘을 그 칼슘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추출한 거예요?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미네랄은 땅 속에 있는 흙이나 돌이나 뭐 조개껍데기나 칼슘 같으면 그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를 해서 다른 물질, 쉽게 얘기해서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로 킬레이트한다 그래요.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현재 섭취하는 뭐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글루코네이트, 칼슘 시트레이트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을 공장에서 가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라는 의미에서 그게 천연이에요, 안 천연이에요 따지면은 미네랄에 천연은 없어요. 하지만 미네랄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네랄은 천연입니다. 뭐 헷갈리시죠, 지금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네랄은 사람이 합성할 수 없어요. 식물도 합성할 수 없고 동물도 합성할 수 없어요. 그럼 만들지 못하면 뭐예요? 천연인 거예요. 그죠? 다만 사람이 섭취하기 좋은 형태로 그것을 공장에서 가공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네랄 제품도, 어떤 미네랄 성분도 천연이 아닌 것은 없다. 오늘 그렇게 아세요. 미국 사람이 이런 비슷한 시츄에이션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They ask about where the tomato come from.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토마토가 어디서 왔느냐만 물어보고요. Not water. 물은 안 물어본대요. 그 무슨 뜻이냐면, 토마토를 키워주는 건 물이고 그물 안에는 미네랄이 들었는데 그 토마토를 어떤 물로 키웠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 토마토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게 물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칼슘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뭐 식물에서 추출했어요?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 칼슘 글루코네이트 같은 경우에 글루코네이트는요,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이런 식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네이트를 식물에서 추출하죠. 그리고 또 칼슘은 어디에 있어요? 칼슘 제일 많은 것은 석회암이나 어떤 조개껍질 같은 데 많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추출해서 칼슘하고 카보네이트하고 붙은 게 칼슘 카보네이트예요. 또 구연산 같은 걸 보고 시트릭 애시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구연산. 시트릭하고 칼슘하고 붙이면 칼슘 시트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칼슘제로 섭취하는 것은 자연상에 있는 걸 그대로 긁어다가 뭐 모아다 드린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공장에서 칼슘과 글루코네이트과 시트레이트를 다른 데서 추출해서 걔를 붙인 거예요. 그걸 보고 킬레이트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엄밀하게 인간이 가공했으니까 그것이 천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천연인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네랄은 어떤 인간도,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만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네랄은 천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칼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추출한 거예요? 그런 질문하시면 나는 정말 무식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뭐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 모르실 수도 있죠. 뭐 대부분이 모르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 오늘 이제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아셨으니까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물을 빨아들였는데 그 안에 미네랄이 들었다. 자,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미네랄이 물에 녹아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미네랄이 어떻게 무조건 물에 녹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빗물이 진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미네랄을 암석에서 또는 조개껍데기에서 분리할 수 있는, 그건 주로 산입니다. 산성. 그러니까, 빗물이 대개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빗물들이 떨어져서
우리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조금 조금씩 녹여서 물에 담아 놓은 것을 우리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미네랄들을 식물의 줄기 뿌리로 잎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태양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 이 태양계, 특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태양의 에너지를 근간으로 발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태양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뭐죠? 광합성을 하죠. 그죠? 광합성을 해서 그 2차, 3차적 산물로서 우리가 식물에서 전분도 만들고, 그 전분 만드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탄수화물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식물에도 기름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식물에 비타민이 있죠. 그건 뭐로 만드는 거냐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식물에 들어있는 화학성분들이 결합이 돼서 비타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건 뭐부터 시작했다? 물과 미네랄로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식물한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물이 중요하죠, 첫째. 그 다음에 그 물을 통해서 빨아올린 미네랄이죠. 나머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은 식물이 물을 통해서 빨아들인 미네랄을 근본으로 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합성을 해내는 것이 그 나머지 네 가지 영양소인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우리가 식사할 때도 야채부터 먼저 먹고 나중에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습관도 순서도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양분에 어떤 영양소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 옛날, 우리가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어땠겠어요? 그냥 농사 지어서 뭐 고기 수렵을 해서 그걸 그냥 생기는 대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이 우리 인간들한테 그 안에 영양소들을 넣어놔서 그걸 갖다 우리가 먹고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자, 어떻게 됐어요? 농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됐고 또 식용 동물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체계로 가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된 거죠. 그럼 산업이 생겼다는 것은 자본을 투자한 거고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더 많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산업 간의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1차 산업의 싸움, 먹거리 싸움의 승자는 누구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곡물 메이저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가공 업계겠죠. 그러니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그런 이제 가공육들을 생산하는 그래서 그 파생 상품으로 뭐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대 식품 산업이 싸우는 와중에서 그 양대 식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게 뭐 서로 자기들이 더 좋다고 이거 뭐안 먹으면 안 된다고 무슨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된 게 뭐예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 있다는, 존재한다는, 또 비타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뭐 지금부터 겨우 100년 정도 된 이야기예요. 100년도 안된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이 뭐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9, B12 이런 식으로 비타민 B군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몰랐던 비타민 B군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이 영양소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하게 알게 된게 최근에, 아,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구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문적으로는, 영양학적으로는 미네랄에 대한 연구가 제일 늦게 시작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의학계나 또는 산업계에서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대하게 여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자, 먹을 게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 왜 우리 인간은 사람 오래 살게 됐어요? 그죠? 오래 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얼마 뒤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태어난 1958년도에 관한 책입니다. 195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미국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한 15년 전에 샀었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내가 10살 됐을 때 세상은 어땠고, 20살 때는 어땠고, 지금은 60살이니까 뭐 그런 걸 한번 비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던 1958년도에 어떤 것이 절대적인 이론이고 절대적인 지식이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절대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적으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 지구는 둥글다,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뭐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아, 아닙니다 하고 그 종교 재판 받고 나오면서 했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근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지구가 둥그렇고 지구가 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든지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걸 창의력이라고 하겠죠. 그런 게 없었다면은 석기 시대가 오늘날 같은 시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푸드체인을 계속 얘기하자면 그런 식물을 누가 먹겠어요? 풀, 뭐양 같은 게 염소 같은 게 가서 풀을 뜯어 먹겠죠, 그죠? 뭐 토끼 같은 게풀 뜯어 먹겠죠. 그러면 자연 세계라면 어떻겠어요? 무슨 고양이니 호랑이니 뭐 이런 그 동물들이 가서 작은 동물을 잡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은 또그 소나 닭이나 뭐 이런 걸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푸드체인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사람은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그렇게 먹어요. 그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먹는 거예요? 인간은 흙을 먹는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흙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다고요? 미네랄이 있어요. 미네랄과 물. 그래서 인간의 생존에서 정말 중요한 거, 그거 vital이라고 그러죠. 응? 정말로 vital nutrition,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nutrition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 미네랄이에요. 자, 최근에 언젠가 태국인가 어디서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동굴 탐험 갔다가 거기 막혀가지고 사람이 뭐못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또 어디 뭐 광산에서 광산이 사고 나서 매몰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오죠? 옛날에 산풍 백화점 무너져가지고 오래 걸려서 살아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났어요? 거기에 물을 먹고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밥을 안 먹여서 살 수는 있어요. 단백질 안 주고 탄수화물 안 주고 지방 안 주고 살수 있는 기간하고 물을 안 줘서 살수 있는 기간은 달라요. 물만 제대로 주면, 미네랄 잘 들어있는 물만 계속 주면요. 사람이 마르긴 계속 마르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자, 이걸 통해서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양 성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 미네랄은 우리가 어떻게 섭취를 할까? 어떻게 섭취할까요? 말씀드렸지만 그 미네랄을 1차적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곡물하고 야채를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나이 먹어서 고기도 좀잘 먹고 이래야지 힘이 나가지고 오래 건강하게 살지. 고기도 안 먹고 그러면 그거 안 돼. 고기 먹어야 돼. 나이 들수록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언제 제가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말씀드릴 거고, 지방이 많이 먹었을 때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세요. 그죠? 기름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서 좋을 일이 절대로 없어요. 단지 지방은요, 칼로리가, 탄수화물은 1g이 4kcal인데, 지방은 9kcal니까, 열량이 두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 있죠. 뭐 육체 노동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런 지방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곡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다 섭취가 됩니다. 섭취가 되고 뭐정 부족하면 그냥 소량 드시는 걸로 충분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되니까 결국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의 만성질환, 소위 말해서 당뇨병, 그다음에 뭐 고혈압, 뭐 만성통증, 고지혈증 이런 게요. 제일 중요하게는 체중 관리를 못하는 거, 먹을 거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그 이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 그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한 식품들, 그런 걸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전구 테스트에서 뭐, 이런 거 불어와요, 저런 거 불어 안 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까, 어떤 분은, 아,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빨리 찔렀다 빼고, 이거는 왜 오래 있냐, 어? 뭐, 그런 식으로 좀 의문을 제기했는데, 제가 어떤 실험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속여서 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무슨 과일 장사도 아니고 모든 야채 장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속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고 하는 데만 4시간 넘게 걸렸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저희 스텝이 한명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쉬지도 않고. 한 4시간 걸려가지고 찍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 테스트했던 거를, 지난번에 우리 테스트했던 거뭐 대부분 비슷하게 구해와서, 그걸 30g씩 달았어요. 30g씩 달아서 컵에다가 넣고, 물을 한 20mg씩 집어넣고, 그걸 이제 그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그거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전구 테스트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 4시간짜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쇼트로 해서 한 번에 확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미네랄이 부족한 이제 음식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장기간 먹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그 미네랄 레벨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뭐 먹거리들이 이렇다고 그 전구 테스트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전구 테스트의 목적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미네랄이 그 어떤 식품에 충분하다면 걔는 전해질이니까 전기를 통하게 돼 있어서 불이 밝게 오면 그 안에 미네랄이 많다고 볼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해서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아 그거 이제 하고 보니까. 아, 내가 왜 이런 걸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아,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마음에 와닿게 하고 싶은 제 충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저 샨리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제대로 된걸 실감나게 알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거는 좀 인정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보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뭐 물론 천 이하도 있었고 아뭐천 1000대도 있고 2000대도 있고 3000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높았던 게 뭐냐면 샐러리였어요. 여러분들 먹기 싫어하는 샐러리가 9400 나왔고요. 9400 지멘스 per 센티미터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등 한 것이 뭐냐면 케일이에요. 케일. 케일 여러분 또 케일도 좀안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샐러리나 케일이 굉장히 그 미네랄이 많았다 하는 것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에 나오고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하면 저렇게 전구 들어오는 게다 달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것이 샐러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미네랄이 많다고 한들 거기에 샐러리에 모든 미네랄이 들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일부 미네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칼슘, 마그네슘, 인, 뭐 아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아는 미네랄 말고도 뭐 미네랄의 종류는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그 미네랄을 보고 트레이스 미네랄, 미량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72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골고루 야채 같은 거 골고루 드세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물에는 또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었고 저런 식물에는 저런 미네랄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통곡물이나 야채 이런 걸 골고루 먹어줘야 그 미량 미네랄들이 가장 풍부한 variety하게 풍부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그 식물들, 다양한 곡물들 그런 것을 좀 드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야채, 통곡물 이런 걸 드시라는 이유는 거기에 다이어터리 파이버, 식이섬유가 있어요. 식이섬유는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내고 뭐 필요 없는 찌끄러기들 내가고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뭐 이런 거, 통곡물 이런 거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주로 자기가 드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쌀밥, 흰쌀밥이나 밀가루도 흰 밀가루 가지고 한 거, 그런 것들 이제 좋아하시고, 그런 거 많이 먹고, 고기 먹고, 이러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지, 통곡물 야채 잘 먹는 분이 변비 생기는 분은 거의 없어요. 99.99999%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식생활 바꾸세요, 식생활 바꾸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지만은, 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소우주다. 우리 인간은 흙,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구의 원소, 지구의 원소의 집합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미네랄이다. 그거는 탄수화물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바이타민도 아니고 미네랄이 1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해지고 싶으면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을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비록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 야채 뭐 이런 것이 좀 불이 티미하게 오고 시시하게 보이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저런 거를 열심히 드시도록 노력을 해야 건강을 더욱 증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제가 낮에 점심 때 먹는 전에 뭐 제가 아침에 이렇게 먹는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샨리가 뭘또 먹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 점심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식사를 하는데 하나는 외식하죠. 뭐 약손님하고 약속이 있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 경우 그럼 뭐 제가 또 유별나게 아 나는 뭐 야채만 먹을래, 현미밥만 먹을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외식 안 하도록 하지만은, 그래도 뭐, 만나야 될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때는 제가 가서 다른 분들 드시는 대로 그대로 먹어요, 같이. 맛있게.
먹고, 그 다음 하는 것이, 제가 숲 플란테이션 가서 하는 거 언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점심은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지 두 번은 현미밥에다가 야채 뭐 이런 거 해서 먹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먹는 점심의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숲 플란테이션에 가서 제가 얼마나 먹는지 그거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먹고 있는지도 실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더라고 제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살이 좀 빠졌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근데 뭐 사람들이 얼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보기 싫다고 안 하니까 저는 좋게 잘 다이어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무슨 쫄쫄 굶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음에 그 영상 보시면 와, 무지 먹는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안 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그 미네랄이 그 vital elements. 그래서 굉장히 우리 생명에 소중한 성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가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영양소는 미네랄이다. 그게 오늘의 여러분들하고 나눌 결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